2016년이 벌써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. 얼마 남지 않은 2016년의 소중한 시간들. 그래서 오늘은 고교생들은 연말에 뭐해? 라는 주제로 연말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릴 거예요. 새해를 맞이하는 31일은 좀 더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연말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베스트 3를 MC들이 알아보았어요. 하나, 친구들과 연말 파티하기. 요새 청소년들을 위한 카페 파티룸이 정말 많더라고요. 뭐니 뭐니 해도 연말은 친구들과 보내면서 파티라는 게 어떨까요? 둘, 콘서트 보기. 연말에는 뭐니 뭐니 해도 연말 콘서트죠. 이번 31일에는 어반자카파, 혁오, 박정현 등 많은 가수들이 콘서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셋, 놀이동산 가기. 31일 날에 놀이동산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? 전 가봤는데요. 공연과 불꽃놀이, 그리고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까지 모두 한답니다. 놀이기구도 타고, 이것이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 아닐까요? 유니씨,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연말에 많이 해봤던 것들이잖아요. 밖에 나가면 사람도 많고, 날씨도 춥고, 어디 좋은 방법 없을까요? 그러니까요. 아무 계획 없이 연말에 잘 보내시는 방법이 없을까요? 맞아요. 모두가 밖에서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연말을 보낼 수는 없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집에서 어떻게 하면 연말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커버모델분들께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. 오늘이 마침 커버모델분들의 촬영이 있는 날이라곤 해요. 그래서 저희 MC들이 가서 커버모델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. 같이 가볼까요? 안녕하세요. 자신만의 연말을 잘 보내는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저는 늘린 드라마를 몰아서 볼 것 같아요. 저는 연말에 혼자 집에서 홈파티를 할 것 같아요. 혼자 홈파티는 어떻게 해요? 이제 혼자 뭐 요리도 하고 시켜도 먹고 TV도 보고 영화도 보면서. 저는 영화 보기예요. 아, 영화 뭐 좋아해요? 저는 최근에 판도라 보고 왔어요. 아, 판도라 슬프죠? 아, 슬퍼요. 마지막 너무 슬퍼가지고 울었어요. 오늘은 고교생들인 연말이 뭐해? 라는 주제로 커버모델들의 의견까지 들어보았습니다. 그럼 새해에 한 살 더 먹고 만나는 걸로 해요. 여러분 안녕!